자, 이영현 씨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유재명 씨, 그리고 김승우 감독님이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. 네, 세 분 함께 인사 드릴까요?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자리해 주시죠. 네. 아,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나요? 이영애 씨부터 인사 말씀과 함께 캐릭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제 역할은 실종된 아들을 찾아 나서는 강인한 엄마 역할을 맡은 정혜원이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. 네, 네. 네, 반갑습니다. 감독님한테 이 각본을 받고 나서 너무 촘촘하고 현실적이고 또 상징이 가득한 멋진 시나리오를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배우 입장에선 가슴이 좀 벅찼었고 또 선배님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또 정말 충무로 최고의 스태프분들이 또 같이 한다는 얘기도 듣고 예, 정말 좋은 작업이라는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. 네. 시나리오의 힘에 일단 반하셨고 또 이영애 씨와 함께 예, 작업을 하신다는 이유로 또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시나리오를 처음 읽고 어떠셨나요? 저기 일단은 같이 이루어가는 마을 사람들의 전체가 다 주인공이다. 그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다 잘해 주셔야지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오랫동안 안 하게 되었지만 뭐 중간에 드라마도 했었고 근데 영화만큼은 이렇게 기다린 만큼 보람이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제 나름으로는 들었어요. 네. 시나리오 읽으시면서 확신이 드셨군요. 제 나름의 확신이겠죠. 네. 하지만은 어쨌든 제가 기다린 만큼의 정말 오랜만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. 예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런 거예요. 지금 관객분들도 예고편이 공개되고 나서 지금 너무나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.